트랙터 07년입니다. 07년식이고 요 차량 장착 전에 매연 테스트했을 때 조금 나오는 거 외에는 괜찮았고요. 지금 장착 후에 해봤더니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매연은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자 이제 출력이나 이런 게 어떻게 좋아졌는지 이제 고객님께서 직접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요 차량은 라파 플러스 원 대용량 5개, 그리고 승용차용 블루바이가스 간에 하나, 그리고 플러스 에너지 잡지 표준형 하나, 부동형 터보 회오리 흡기 2개, 배기 하나, 중통은 지금 넣기가 어려워서 지금 중통은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대략 요 차량 한 65% 세팅값 됩니다. 한번 타보세요, 사장님. 여기 저기 신호등에 70km 있으니까 엑셀 한번 100% 떼보세요. 그래도 계속 밀고 갑니다, 차가 이렇게. 브레이크 잡으시면 되고요. 1, 2차선으로 계속 직진 가셔가지고요. 1차선요? 예. 네. 그러셔도 돼요. 그래갖고, 제가 유턴을 하는 데서 유턴해서 내려오시면 됩니다. 유튜브 영상은 몇 편 안 보셨죠, 사장님? 한 두세 편이요? 두세 편이요, 그죠? 예, 예. 두세 편 보고 결정하고 오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한 일주일 동안, 어떤 분은 이틀 동안 날 꼬박 새면서 보시고 속초에서 올라오신 분도 계시고요. 근데 두 편, 세 편 보고 야, 이거 긴가민가가 더 할 수가 있는데, 사장님 그래도 결정을 빨리 하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제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승용차하고 정지선에서 같이 출발하면 원래 이 디젤 차들이 뒤늦게 가는 느낌이 나잖아요. 예, 예. 이젠 같이 출발된다는 느낌 바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엑셀이 가벼워지고 부드럽게 나갑니다, 차가. 지금 엑셀 뛰시고요. 저기 빨간 불이면. 이렇게 탄력 주행으로만 좀 다니시면 거리가 늘어나면 연비가 좋아지는 거예요. 원래 한 80km, 100km 밟다가 엑셀 뜨게 되면은 뒤에서 딱 당기면서 차가 속도가 쭉 떨어지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계속 좀 밀어요. 떨어지는 게 천천히 떨어지고. 그런 걸 체크하시면서 한번 타보세요. 사장님이 느껴야지 뭐. 조금 지금 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엑셀을 딱 밟아 보니까. 예. 들어갈 때 되면 더 느끼실 거예요. 여기는 지금 가는 길이 평지지만 약간 오르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들어갈 때는 평지지만 약간 내리막이에요. 그리고 타면서 또 이슈가 인식하면서 차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 사장님이 낚시 좋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낚시 가실 때 고속도로 올렸을 때 고속으로 한 140이든 160이든 사장님이 한번 밟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고속에 대한 것도 그렇고 저속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 이슈가 그대로 다 인식을 하고, 그만큼 한번 쭉 달려놓고 나면 차가 또 더 좋아집니다. 타시면서 더 좋아질 거고요. 타시면서 언제든지 좋아진 것 같거나 뭐 조금 이상한데요 이런 것도 전화를 주세요. 만에 하나라도 장착 위치를 좀 바꿔서라도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거 단다고 해서 아예 경정비도 안 하던 차가 그냥 뭐 슈퍼카가 되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경정비를 잘 하신 분들은 뭐 차가 안 좋아질 일은 전혀 없어요. 근데 가끔 우리 거 달고 때마침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뭐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것 때문에 망가졌다고 간혹 오해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또 우리가 또 같이 길 대표가 같이 이제 어드바이스도 해드리고 하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고. 지금 반응이 좀 빠를 거예요, 엑셀 반응이. 오르막에서는 특히나 웅 하고 힘을 많이 써야 갔는데, 그냥 적당히만 밟아도 차가 탁 치고 나가려는 게 느껴질 거예요, 덜 밟아도. 효과가 나타나네요. 그 효과가 나타나야지 저희가 돈을 받습니다. 여기 한 딱 10분 돌면서 들어갈 때도 효과가 좋아지는 걸 딱 느끼신 다음에 아예 온 김에 그냥 라파 플러스 2하고 저 고스트도 해주세요 이런 분도 되게 많아요. 지금 사장님 엑셀 떴다가 또 가다가 이런 거 잘 하시거든요. 그럼 사장님 운전하시는 대로 하시게 되면 아마 연비 좋아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부러 이거 달았다고 뭐 연비 운전할 필요 없고요. 엑셀 뛰세요. 저기 빨간 불이니까. 그리고 그냥 가세요.
대신에 엑셀 떼고 탄력증이 잘 밀고 가기 때문에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놓는 그건 괜찮아요. 예. 그렇게 하시면서 차간 거리에 다시 가까워지면 조금씩 조금씩 브레이크 잡으면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 내려가시다가 한 70, 80 만들어 놓고 엑셀을 한번 100% 떼보세요. 그럼 속도 계기가 오히려 천천히 올라갈 겁니다. 기아가 들어간 상태에서는 그렇게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원래 내리막이라고 하더라도 속도가 떨어져요. 지금 뭐 만들 수가 없으니까 조금만 더 한 다음에 엑셀을 100% 떼보세요. 그래도 저 차간 거리하고 멀어지지 않고 계속 밀고 따라갈 겁니다. 그죠? 60에서 뗐는데 지금 70 뗐잖아요. 이거예요. 그냥 만약에 저기 빨간불이 아니면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 위에 최고점 찍은 데가 여기까지 700m 되거든요. 예. 계속 밀고 가는 거예요, 차가. 그러면은 그게 연비가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네, 여기 밑에서 유턴할게요. 네. 여기가 저희 반환점입니다. 아마 사장님 낚시 한번 그 전라도 쪽이나 한번 갔다 오시면서 한번 기름 넣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거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럼 아마 오. 원래 이쯤에서 벌써 한번 넣어야 되는데 안 넣은 것도 갔다 왔습니다라든가 막 이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그렇게 바뀔 겁니다. 다다음 주에 가니까 한번 봐야죠. 그러세요? 예. 저도 사장님 낚시 따라가고 싶습니다. 민물 낚시인지 너무 오래돼갖고. 예. 토종붕어가 이뻐요. 그래요. 떡붕어가 일본에서 들어가서 그냥 커져서 그렇지. 그것도 어떻게든 힘은 좀 쓰는데, 야, 이 토종붕어하고는 힘 쓰는 게 틀리더라고요. 저도 큰형 따라다니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 민물낚시를 했거든요. 예. 수로 같은 데 찾아다니면서. 예. 우리 큰형도 광이었으니까. 예. 진동소음도 좋아져요.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기아 들어간 상태잖아요. 예. 중립 엔드라이브에 한번 놔보세요. 가만히 계셔보세요. 지금 진동소음 느끼시고 자 드라이브 가보세요. 원래 드라이버에 딱 들어가면 더 떨어야 정상이잖아요. 이런 게 좋아진다고요. 이거는 소비자가 다 알아요. 잘 먹고 좀 괜찮은 차들은 그냥 완전히 그냥 드라이버하고 엔 차이가 없다라고 다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도 노화가 좀 됐기 때문에, 근데도 그 상태에서 무조건 좋아져요. 진동소음도. 그래서 지그시 한번 저 위에까지 쭉 한번 밟아보세요. 기아 변속이 부드러워졌어요. 원래 이 정도 오르막이었으면 웅 하는 소리가 더 나서 기아 변속이 됐을 텐데. 왜냐면 전 이거 안 타봐도 지금 한 65% 세팅값 한 만큼의 좋아진 데이터 값으로 봤을 때, 장착 안 했을 때는 이랬을 것이다 라는 게 제가 알기 때문에, 그 경유차가 힘쓰려고 하면 하다가 이렇게 되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걸 공명음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없어져요. 약해지고. 마찬가지로 갈 때도 1차선 들어가서 계속 직진 가다가 저희 매장 지나서 유턴해서 들어갑니다. 잘 먹었는데요, 차? 지금 사장님이 더 지금 느끼시고 계신 부분인데. 소렌토가 잘 먹어요. 저희가 작업해 봤을 때 소렌토가 잘 먹어요. 그런 식으로 운전하시면 돼요. 네. 그냥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브레이크에 이제 차간 거를 가까우면 잡으시면서 가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탄력주행이 안 됩니다. 원래 장착을 안 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저희가 전화통화하고 좀 신차 나오면은 말씀을 드리거든요. 신차 뽑아가지고 최소한 한 일주일이라도 타보시고 오라고. 제가 영상에서 말하는 탄력주행이라든가 언덕에서 내가 얼마를 밟았을 때 RPM이 어디서 바뀐다든가
그리고 일정 지역을 만땅을 놓고 갔을 때 리터당 얼마를 뛴다던가 예. 다 체크하고 오시면 저희 거 단담의 변화값을 정확하게 알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멀리서 출발할 때 만땅을 채우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도착해서 장착 다 끝내고 여기서 출발할 때 만땅 넣고 또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뭐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리터당 몇 킬로 간다는 식으로 이게 표시가 안 되는 차들이 많잖아요. 예. 연료 게이지만 봐도 벌써 훨씬 덜 먹고 왔다 이거죠. 깜짝 놀라시고 전화 주시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테스트하고 와야 또 저희 걸 장착을 했을 때 변화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때요 사장님? 좀 많이 부드러운데 차? 예. 많이 부드럽죠? 예, 예. 사장님, 고향이 충청도십니까? 그 소리 많이 듣는데. 아니에요? 예. 어디세요? 서울입니다. 서울이세요? 예, 예. 저, 군복무를 강원도에서 해가지고. 아, 군복무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강원도 어디 쪽이요? 현리요. 현리? 예. 강원도 현리. 가평 현리요, 가평? 아니, 그건 경기도 현리고요. 강원도 현리? 예, 예, 예. 강원도 현리. 거기가 몇 사다, 몇 사지? 예. 그 3군단에 있어요. 3군단. 저도 3군단 예. 6사단 나왔는데. 3군단 그 네. 헌병대 거기서 근무하잖아요. 아, 그러셨구나. 네, 네, 네. 아니 말씀이 없으신 분들 보면 거의 다가 충청도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저희 오면. 좀 느려요, 제가 말. 말씀이 없으시길래 아, 이 사장님도 충청도 분이신가 한 거고. 지금 진동 소음은 오히려 나갈 때보다 지금 좀 더 좋아진 것 같은데.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소음. 네. 네. 차 나가고 연비 같은 경우는 사장님이 타보시면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예. 저 괴롭히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예. 그리고 또 지나갈 일 있으면 커피 한잔 하러 오시고요. 예. 하여튼 효과 보시고 전화 한번 주십시오. 예. 네, 오늘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어떻게 처음에 아까지 어떻다 그랬죠? 시운전 처음에 나갔을 때 네네. 그 저속의 사람은 차 상태가 좋아서 네. 나가는 거는 부드럽게 나왔었는데요. 네네. 이제 한 80에서 90 넘어갈 때쯤에 그때 이제 좀 속도를 잡는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네네. 장착 후에 이제 시운전을 나와봤더니 80에서 90에서 갑자기 이제 부드럽게 치고 나가는 느낌이 생기더라고요. 변화값이 예. 사장님이 그거를 알고 계셨다는 얘기죠. 예, 네. 근데 정확하게 말씀하셨네요. 네, 네, 맞아요. 그게 개선이 됐다라는 거는 고속에서도 이제 다 더 좋아질 일만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뭐 이거는 영상이 좀 안 들어가서 다시 한번 찍은 거고요. 연속도 네. 빨라지고 연해졌어요. 그죠? 예, 예. 예. 사장님 들어오실 때 되는 게 다 말씀을 예. 해주시네. 하여튼 뭐 무조건 저희 제품 하시면 효과 보시는 거 맞으니까요. 효과 많이 보시고. 또 언제든지 들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까 오전에 소렌토 갔던 사람이에요. 네네네, 사장님. 네. 아, 늦으신데 제가 실례 아닌지 모르겠네요, 전화 걸은 게.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전화하고 왔습니다. 아, 딴 게 아니고 저기 막 차를 또 이제 퇴근하고 운행을 하는데. 네네. 변속되는 건 예전보다 빨라지고 부드러워졌어요. 네네. 그리고 소음도 많이는 아니어도 예전보다는 조금 이렇게 시동 걸어놓고 옆에 서 있으면 조금 조용해졌다는 느낌도 들고. 네네. 그리고 제일 좋았던 게 지금 자이로를 오면서 한번 쏴봤거든요. 아, 네네네. 예, 그랬더니 이 변속되는 거는 훨씬 좋아지고 네네.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건 풀악셀을 쳤을 때 네네. 툭 하고 나가는 거, 뛰쳐나가는 거. 애가 뛰쳐나가려고 하죠. 네, 그런 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 네. 네, 그래가지고 속으로 네. 아니 다섯 개 달았는데 네네. 엿다가 두세 개를 더 달면 네네. 더 좋아지는 건지 어쩔런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할 땐 두 개 이상씩 더 달아요. 아, 그 정도로 풀악셀 칠 때는 네네. 저도 진짜 이런 어디 뭐라 그럴까 승용차들 튜닝샵 가서 배기나 흙기 튜닝해서 막 풀악셀 칠 때 빵 하고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 느낌이 오죠.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두 번이나 그래서. 네. 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효과가 나네. 그래서 그거에 깜짝 놀랐어요. 아, 오면서. 그래요? 네. 아까 갈 때는 네네. 차가 좀 막혀가지고 그런 거를 못 느끼고
변속 과정에서 부드러워졌다, 좀 빨라지게 이제 변속이 되는 거죠, 부드럽게. 그렇죠. 네. 그래서, 아, 이거 효과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조금 미심쩍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속도 한번 밟아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올 때 일부러 제가 돌아오면서 제2자유로가 좀 차들이 없거든요. 네네. 거기서 차가 없길래 붕 하다가 툭 밟았더니, 네. 거기서 그냥 제가 그거에 솔직히 반했다 그럴까? 아, 그래요? 아니, 진짜, 이 등치에 승용차도 아니고. 2.5톤 나가는 거예요, 그거. 예, SUV인데 어느 정도 무게가 나가는 차인데. 맞습니다. 야, 50만원 투자해서 이 정도면은, 야, 100만원, 150 정도 하는 사람들은, 야, 이 사장님한테 진짜 저거 할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느꼈어요, 많이. 그렇게 바뀌는 것 때문에 고속주행 한번 해보시라고 하시죠. 네, 그래서 감동을 받았고 감사하다고 사장님한테. 아유, 정말 감사. 제가 감사하죠. 이렇게 전화 주시고. 네, 사실 네, 그래, 전화 주기는 네. 쉽지 않은데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니요. 그거에 진짜 감동받았어요. 아, 그래요? 승용차처럼 푹 치고 나가니까. 그렇죠. 그렇게 바뀌었다고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후상용으로 보니까는 차들이 저 뒤에 있어요. 못 따라오죠. 예, 네, 그래, 네. 이야, 이런 게 있네. 예, 네, 그래서 그거에 감사하다고 전화를 드렸고, 네네. 내일 한 9시나 10시쯤에 그 15만원 빠지러시 넣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유, 별 말씀이요. 그리고 차후에 네네. 제가 마음에 들어서 또 뭐 이제 한두 개 더 하거나 업그레이드 할 때 있으면 아니면 네네. 모합이라도 제가 또 한번 가지고 갈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다 맛있게 하시고요. 즐거운 저녁 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